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석준민 사장님의 시골농가 진우니콩 수확한 거, 서리태콩도 같이 수확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우니콩 요거 선별하는 날인데, 진우니콩은 그래도 선별을 해주신다고, 서리태콩은 여러분 2차 선별까지 다 끝나서 그냥 보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진우니콩은 여러분 제가 농사를 많이 지랄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500kg 정도밖에 농사를 안 졌어요. 왜냐면 이게 어렵대요. 이거 보세요. 진짜 진원이 같은 진원만 해. 진짜 이거 보이지도 않은데 이게 손목이 쓰시고 하시는 거 봐. 지금 안 보여요. 어? 안 보여서 이거 그냥 보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살짝 보내드려야지. 근데 진원이 콩은 이렇게 해서 보내지만 서리태 콩은 그냥 두 번만 선별해서 그냥 기계 선별만 해가지고 이거 바람 에어로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고 두 번만 선별해서 여러분 보낼 거니까 이렇게 사람 작업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건 싸게 보낼 건데, 자 진우니 콩을 얘기해 여러분. 진우니 콩은 제가 왜 석준민 사장한테 이거는 별로 굉장히 어려운 농사인데 왜 지라고 그런 거냐면, 제가 여기 앉아서 할게요. 석준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앉으시죠. 아유 너무나 바쁘고 그냥 힘들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기쁘게 농사 짓고 있나요? 네. 여기는 이 서리태콩, 이 석준민 사장님 네 서리태콩하고 진우니콩은요, 여러분이 행운인 줄 아세요? 왜 행운인 줄 아냐면 행복하게 농사 짓는 집이에요. 행복하게 농사를 안 지면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안 주고 농사 짓고, 에휴 진짜 더러워 죽겠어, 이걸 얼마나 해야 내가 돈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농사 짓으면 여기에 독이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정말 사랑으로 농사 짓고 정성으로 농사 짓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농사를, 이분이 돈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농사 안 져야 되거든요. 근데 먹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제가 부탁을 한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500kg인데 올해는 좀 더 졌어요. 왜 그러냐면 최진규 선생님께서 지구상에 최고의 약콩은 진우니 콩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영상 속에 보면 요거를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길러내는데 딱 요만하게 싹이 올라왔을 때 있죠, 요만하게. 그럴 때 가장 약효가 좋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볶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진우니는 정말 약 중에 약이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어제 작년에 1kg 주문하셨던 분이 올해 많이 주문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반반. 이것도 반, 이것도 반 똑같이 주문해야겠다고 막 주문이 벌써 우리 가족들은 밀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문은 석준민 사장님, 네. 전화 받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전화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뭐 해야 되죠? 선별도 해야 되고. 선별도 몇 번 해야 되죠? 네, 두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선별 두 번 해야 되고 에어, 또 에어 선별도 해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색채 선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소리에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막 촬영을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석준민 사장님께서 늦게라도 꼭 문자는 보시죠. 제가 오늘 안 보면 내일 보면 어때 여러분. 석준민 사장님이 그거 본 거 파는 분이 그래. 그걸 안 보겠어. 그리고 꼭 문자는 문자로 남기셔야 순서별로 빨리 가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저기 뭐지? 계좌번호를 빨리 주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석준민 사장님한테 여러분들이 그 뭐야, 작년에 하셨던 분이 먼저 지금 이거를 지금 주문받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선순위로다가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가족번호 가지신 분들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 주문은 문자로 한다. 왜? 이분이 장사꾼이면 농사 짓는 사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주문만 받아서 하기가 하루 종일 걸리죠?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밤 잠잘 새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농민들이 잘 살아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자 되고 농민을 잘 살거나 말거나, 이거 안 되거든요? 반드시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1차 산업이 잘 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날까지 우리 석준민 사장님은 농사 짓는 거 후회하세요? 아니요. 만족한가요? 네네. 자, 내년엔 더 농사 져갖고 단가를 줄이고 싶다고. 네네. 해마다 더 농사 져서 단가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농약값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뭐든지 비싸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기계가 모두 집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석준민 사장님, 우리 석준민 사장님을 많이 아껴주시는 우리 가족님들에게 감사하죠? 네. 인사 한번 주시죠. 많이 기다려요. 많이 이뻐해서. 아, 저희 농가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좋은 음식으로 좋은 콩과 보리쌀, 이거 누룽지로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보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실한 농사꾼, 진실한 농민, 진실한 사업가, 정말 이런 석준민 사장 같은 농민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저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돈을 벌어도 왜 벌어요? 명분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어디다 제대로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 돈 벌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데 우리 농가들이 커지는데 이런 제대로 농민이 있다면 기업도 살리고 농가도 살리고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여러분. 자, 서리태 콩은 얼마? 9,000원 1kg에 진우니 콩은? 만 원에. 만 원에 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선별하면은 요 정도로 해서 나오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